코로나 엔데믹 후 맞는 첫여름. 벌써부터 해수욕장마다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최근 이안유 같은 익수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서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백사장에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 아이들이 튜브에 의지한 채 떠 있습니다. 주변 암초에 부딪힐 수 있는 위험한 순간, 서퍼 구조대가 출동해 아이들을 한 명씩 보드에 태웁니다. 이안유 사고로 표류하던 5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제 저희는 서핑하러 항상 이 바다에 있는데요.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안유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돌 라인을 따라서 이안유를 타고 흘러가시는데 그거를 이제 서핑하러 온 사람들이 저희가 보고 구조를 해왔습니다. 다음 날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명이 이안유에 휩쓸렸다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에서 최근 물놀이객들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안유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올해는 개장 전인데도 벌써 5명이 이안유 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엔데믹 선언 이후 첫 피서철인 만큼 물놀이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더 커졌고 실제로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은 사고가 매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안유는 파도가 한 곳으로 모여 빠져나갈 때 생기는데 초속 3m까지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놀이객들은 순식간에 수백 미터 먼 바다까지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중문 해수욕장에는 이달부터 이안유 주의 예보가 내려졌고 해경에서도 해상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의 방향에 좌우 45도 방향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혹시라도 들어 누운 자세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해상 및 육상 순찰을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7월 이후 해수욕장 개장이 이루어지면은 해상 순찰대를 2명 항시 배치하여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안유 사고와 더불어 최근 제주항 인근 해역에는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잎깃 해파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협재 해수욕장에서 올해 첫 쏘임 사고도 발생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